안녕하십니까. 무예입니다. 오늘은 제4강. 갑자기 제 얼굴이 나와서 놀라셨죠? 요번에 노트북을 좀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한번 웹캠으로 제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그렇게 하고자 한번 띄워봤습니다. 뭐 잘생겼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4강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아마 찍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약간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색감을 바꾸는 것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크롭을 해야 되겠죠. 다 잘라내야 되니까 오른쪽 클릭을 하면 2와 3, 2인치와 3인치 형태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평잡기가 있습니다. 똑바르게 하는 도구,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 건물의 외벽을 요선 따라 쭉 연결을 쭉 시키는 거죠. 그리 되면 요게 직선이 이 수직이 기준이 됩니다. 수직이 기준이 돼서 전체적으로 기울어지죠. 그리고는 이거를 쭉 당겨서 이 크롭하는 부위까지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요선도 할까요? 뭐좀더 당겨도 되고. 자, 요선도에서 두번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돌아옵니다. 아마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쉽게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한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 벌써 96쪽이 넘어갔고요. 이제 책 98쪽에 해당됩니다. 색감 조정 부분이 나옵니다. 색감 조정은 먼저 온도를 조금 조절하는데, 온도를 지금 56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6250 정도로 올립니다. 이제 오후의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색조도 조금 보랏기가 돌도록 10 정도로 올리고. 자, 그 다음에 대비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59 정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색감이 약간 오후에 찬양하는 듯한 느낌으로 일단 조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98쪽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경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이즈 부분은 CS5는 세부 영역으로 보면 여기 노이즈 감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80 정도로 올립니다. 여기서 광도를 쫙 올리겠습니다. 80 정도로 올렸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CS2에서는 요게 요것밖에 없었지만 CS5는 요런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리셔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02쪽으로 가면 색감 조정이 나오는데 캘리브레이트를 합니다. 캘리브레이트는 이 부분이 아마도 채도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채도 부분. 빨간 계열을 한5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 계열을 20, 한 개씩 나눌까요? 빨간 계열, 광도를 25. 아마 CS2에서는 한꺼번에 돼 있는데 이게 다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린 계열, 녹색 계열을 마이너스 41 정도로 낮춥니다. 그리고 광도에 가서 그린 세투레이션을 32 정도로 올립니다. 조금씩 오후의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블루 부분을 파란 계열을 0으로 놔두고, 광도 부분을 파란 계열을 100으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색감 조정을, 기본적인 색감 조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CS2하고 CS5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손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색깔이 변화가 좀될것 같습니다. 마젠다도 좀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색감에서 빨간 계열을 조금만 올려주고, 그리고 주황 계열도 좀 올리고, 노란 계열도 조금 맞추고, 녹색 계열도 좀 올리고, 아쿠아 계열, 파란 계열. 파란 계열은 일단 놔두고요. 자주 계열, 그리고 마젠다 계열. 그래서 전체적인 색감이 약간 노르스름해지는 형태로 변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104쪽, 106호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색감 조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지 열기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이 넘어오겠죠. 자,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리창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지우개 툴로 가보면, 지우개 툴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패치 도구가 있습니다. 패치 도구. 패치 도구를 선택을 해서, 패치 도구를 선택해서, 이 부분을 살짝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제거해야 될 부분에 테두리를 살짝 이렇게 긁어줍니다. 맞춰졌죠? 그리고 나서 이 드래그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짝 살짝. 아마 CS2에서 이런 방식으로 아마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러니까 싹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이렇게 느낌을 조금 밀어내는 식으로 색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살 움직이면서 주변의 색깔과 조금 어우러지도록 만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색감이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생긴다 이러면 조금 이렇게 확장을 좀 하든지 긁어내는 식으로 조금만 이렇게 긁어내면 기본적으로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다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밸런스를 맞춥니다. 제거하는 부분은 Ctrl D를 누르면 다 선택된 부분이 없어집니다. 자, 이미지에 가면 조정에 가서 Color Balance, 색상 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언, 녹청, 그리고 마젠다, 그리고 옐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녹청 부분을 마이너스 10 정도로 낮추고요. 그다음에 마젠다를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낮추고, 그다음에 옐로우를 15 정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색감이 약간 노란색이 이렇게 많이 돌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황색에서 노란기를 조금 감싸서 산뜻한 느낌이 나도록 분위기를 맞췄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마 이 책에서는 109페이지에 컬러 밸런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을 잘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샤프니스를 좀 올립니다. 필터에 가면 샤프니 있죠? 선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선명 효과에 가장자리 선명하게 요거를 눌러서 Sharpen as Filter라고 되어 있죠.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해진 부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오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진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CS2에서 그 캘리브레이트를 하는 부분에
부분이 CS5에서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색감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노란기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본 사진하고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몇 가지 팁, 아까 여기 보시면 이런 팁들은 굉장히 패치도 같으면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직을 맞추는 거, 아까 보셨죠? 그두 가지 는 굉장히 유용한 여러 군데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